아니, 그동안 이가시라가 우리 미행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 대표와 회동하셨을 때 인근 CCTV에 찍힌 겁니다. 아, 이 가시랑 어디까지 알아낸 게야? 그 설마 사무엘 병원이랑 작업장까지 접근한 게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야? 죄송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시장 되고 나면 생명과 도시 건설에 흘러들 지원금이 최소 4조다, 4조! 근데 길 다 닦아놓으니까네 미친 하나가 먼저 밝게 생겼다고! 일단 경찰청 라인 움직여서 라임사를 지방 발령하거나 해직하심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구멍 깎아내봐야 더 커지기만 하지! 그게 없어지겠나? 어쩌실 생각이신지. 구멍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파 묻는 거. 그래도 형사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윤 대표랑 내 커넥션 밝혀지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더라! 하 실장, 그 차차 작업할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니, 그게 사실이야? 이다솜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네. 바이크 헬멧, 프라모델, 맨즈 화장품 등 포장된 남성 선물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선물들이 이 죄다 이 20대 남자애들이 환장하는 고가의 브랜드였다니까요. 뭐 남자친구 신상 뭐 파악된 거 있어? 이름 하나만요. 정민수. 그 옥상 물건 중에 연애 편지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다솜아,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눈에 네가 들어왔어. 한여름밤의 꿈에 허미어를 보는 것 같았어. 저기 이름이랑 얼굴이랑 참 잘 어울리세요. 이다솜. 이름처럼 너무 아름답고 눈부셨어. 감사합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마법같이 찾아온 사람이야, 넌. 와, 환골탈태하고 연애까지 운명을 완전히 리세팅한 거네요. 보험사 쪽으로는 알아봤습니까? 네, 3일 전에 10억 수령 완료했더라고요. 사망 원인은 청년급사증후군. 다시 말해 돌연사로 기재돼 있어.